인생에서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크고 작은 재난들을 만납니다. 이게 뭐 공동체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또 이렇게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기도 합니다. 최근 2년 넘은 이 세월 동안 코비드라고 하는 믿기 힘든 재난을 우리가 지나고 여전히 지나고 있죠. 좀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2년 전만 해도 한 4월, 5월 달이 많은 차들이 다닌 뉴욕 한복판에 뭐 오전에도 나가보면 차가 한 대도 없었던 그런 적도 있고 뭐 예배를 지켜보려고 뭐 인형극도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간에는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남모를 그런 아픔이 육체적으로도 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넘어갈 듯하고 또 넘어갈 듯한데 여전히 이 코비드 태풍의 눈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가는 순간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난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 개인적이건, 교회적이건, 아니면 이 공동체적으로 과연 이 재난은 어디로부터 왔고 또이 재난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유익과 의미를 또 나에게 남겨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에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장장 400년 동안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찌질이 고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끌어 거기에 살고 거주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10가지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될 동안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고 또이 탈출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렸습니다. 근데 이윽고 그 탈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출애굽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 다뭐 외우기가 쉽진 않지만 순서대로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초태생의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음입니다. 이 재앙들이 진행되는 과정, 뭐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바로 왕과 모세가 대면하여서 이 재앙들을 가지고 뭐 결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저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소 간과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셈바 이번 6기를 하면서 사실 처음 주목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들, 기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그 재앙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그 재앙에 못 견뎌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결투를 하는데 나 이게 안 되겠다, 나못 살겠다. 이게 기도를 모세에게 바로왕이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여전히 역시 바로왕이 기도 부탁을 하죠.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영어 성경에는 pray to the Lord,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바로왕이 모세에 기도 부탁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볼까요? 역시 바로왕이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pray for me,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 pray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정말 간곡하고 절박한 그 명실공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에서 바로왕은 또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pray to the Lord,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왕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pray to the Lord, 너희 주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로왕이, 이거 거꾸로가 아닙니다. 바로왕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왕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에게 pray to the Lord,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해줬을까요? 모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재앙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열 가지 재앙을 이끌어가는 프레임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기도가 이루어진 이 삼각관계가 사실 약간 낯섭니다. 이게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부탁이라고 하는 건 해주세요, please, 이거는 약자가 보통 하는 편인데, 바로왕, 당시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왕이 노예의 대표인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원수와 같은 바로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의 과정에서 기도의 능력은 도드라지게 이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왕에게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게 능력이야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왕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출애굽 구원 직전에 열 가지 재앙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열 가지 재앙은 결국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의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세가 가지고 바로왕 이 제국의 권력 앞에 섰던 무기는 칼과 창이나 사람들이 군중의 동원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식견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얻는 영적 유익이라는 게 뭘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차적으로 밀려나지 않고, 기도가 경시되지 않고, 기도가 도드라지게 빛을 발하고, 그 고난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재난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온갖 재난과 재앙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정말 내가 믿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눈이 떠지는 것. 어떤 능력에 눈이 떠지는 게 내 마음이 가고 그걸 실제적으로 주목하게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능력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대제에 나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 기도가 중요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가 중요할까요? 오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왜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왕이 출애굽 모세가 우리를 놓아주세요, 우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제안을 했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습니까? 거절하죠.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여러분들 뭐 요즘은 개구리 소리 들을 기회가 없지만 저는 이 참 정겨운 소리인데 시골에 어린 시절 살 때 새벽녘에도 쉬지 않고 울어댑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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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예, 그게 아마 제 마음속에 상당히 좋은 그런 이 정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예, 마음이 로맨틱해지고 또 여유로워집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 때는 물에만 서식합니다. 물을 바깥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뒷다리 나오고 또 앞다리 나오고 성체가 되면서 이거는 물과 땅에 함께 동시에 살 수 있는 양서류가 됩니다. 당시 나일강 주변은 개구리 대표적인 주요 서식지였습니다. 근데 나일강 주변을 경계로 살고 있는 개구리가 이 경계를 뛰어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궁전에도 또 신하의 집 에도 백성의 화덕 또 부엌에도 온통 개구리 천지였습니다.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그러니까 너는 바로 왕이죠. 왕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 내 신하. 이거는 왕실, 신하, 백성. 이거는 이집트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개구리가 온 천지에 다 퍼졌다, 덮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한 거는 당시 카스트의 계급 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분, 자기 어떤 신분,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세습되는 신분입니다. 계급입니다. 이 그중에서 노예는 정말 이 신분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언터처블, 내가 그것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밑바닥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그 신분의 계급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의 부엌에만 머물 줄 알았는데 이게 신하의 오피셜, 이 관료의 집에도 그 다음에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이 왕실의 안에 침상에도 이게 노예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모두 허물어질 수 있는 거구나. 아론의 지팡이가 닿는 곳마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광경은 일종의 노예 입장인 쾌거였습니다. 5절, 6절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연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닿는 곳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당시 카스트의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냥 이곳저곳으로 다 침범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개구리의 번식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이 경계도 무너뜨렸지만 다시 말하면 이집트 신분 제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과 땅에 살던 이 개구리가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얼추 인간은 이런 투쟁을 흉내냅니다. 계급 투쟁을 계급의 신분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해방을 가져오는 걸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여기까지 진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아론의 지팡이가 닿는 곳마다 막 올라와가지고 모여드는 장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마술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고 벽에 걸린 게 개구리를 다시 떠나가게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원상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7절에는 마술사가 이를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8절에서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샌바를 하면서 그동안 주목해보지 않았던 이 장면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pray to the Lord,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떠나가게 못했습니다. 바로의 기도한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이 떠나게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 이 40장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는 건 이집트의 마술사도 하지 못했고 바로 왕의 권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뛰어난 능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국은, 세상 권력은 떠나가게 하는 해방 능력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으로 비스무리한 흉내를 내면서 진보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떠나가게 하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구원하게 하는 것, 이 인류의 오래된 태고적부터 진행되어 온 역사를 보면 시작은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런 능력이 애당초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것은 EM바운즈, 이번 우리 기도 입김이 서기까지라는 비전이 EM바운즈, 이 100년 전 사람의 고전 책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EM바운즈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것,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해방, 떠나게 하는 것, 이 백성 그래 놓아줄까? 끊임없이 지금 뭐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참 웃기죠. 그래 그래 놓아줄게. 어 그래 우리 놓아주세요. 아 근데 어린이는 놓아두고 장정만 가. 결국 안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굴립니다. 인간은 진정한 해방을 할 능력이 애당초 없다는 겁니다. 해방을 시켜줄 능력도, 해방을 할 능력도. 인간의 제도와 시스템은 늘 무언가의 구멍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왕이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3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요나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떠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권입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뭡니까?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겁니다. 그냥 기도가 우리 능력이다라고 우리 합의하고 그렇게 배워서 기도가 능력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도의 채널이 하고 채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의 시작을 볼까요? 오늘 본문보다 훨씬 이전인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히브리어로 짝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기도 언어, 짝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이 소리, 그게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아도 길을 만들었고, 사막이 가로막아도 먹을 걸 내려줬습니다. 11절 오늘 12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떠나서 개구리가 있어야 될 자리만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개구리가 떠났습니다.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술사는 떠나게 할 능력, 구원의 능력, 해방과 자유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속이는, 오늘 본문에는 그걸 아트, 영어 성경에는 마술사의 능력을 아트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놨습니다. 예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정말 이게 수모를 당합니다. 불임이라고 수모를 당해서 정말 성전에 엎드려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을 출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자들은 어떤 정치인보다 성서에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들은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일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위대한 선물,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는 그래서 능력,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스타트 버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상상도 못했던 놀랍게 박두에 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해방을 위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상회복되게 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구리가 다 올라왔는데 마술사도 그걸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셨고 하나님 움직이셔서 그 개구리가 떠났습니다. 집과 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죽은 개구리 냄새가 그 악취가 진동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무 악취가 진동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든 굳어졌다는 겁니다. 딱딱해졌습니다.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이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바로왕의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익숙해짐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정말 정말 급하고 절박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우리 삶이 익숙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이전에 누렸던 기도의 능력을 가슴과 삶으로 체험하는데 둔감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바로 왕의 기도 부탁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아, 이거 일시적이었구나. 찰나적이고 한시적이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 처음에 그 친구가 기도 부탁했던 거는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 가지 재앙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열 가지 재앙들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다운 기도자들입니다. 누가 참다운 기도자들인지, 누가 짝퉁 거짓 기도자들이었는지 우리는 그거를 열 가지 재앙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급할 때만 기도하고 아쉬울 때만 기도한 후에 금세 기도할 필요 없는, 기도가 필요 없는 완강한 바로 왕의 기도가 한편에 있고, 늘 기도의 능력 하나만을 신뢰해가지고 모세의 그 기도로 이 두 대결이 이루어지는 이 열 가지의 재앙들의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열 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에서 겁주고 겁박해가지고 놓아줘 이게 아니구나. 그 안에는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이 재앙들이 켜켜이 숨겨져 있었구나. 아, 그거는 진짜 기도하는 자들과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대결이었구나. 내가 부릴 힘이 있을 때, 내가 아니 괜찮다 익숙해져 있을 때 기도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당시 3400년 전 해마다 나일강 범람하게 했던 홍수는 나일강변 그 뚝을 만듭니다. 이게 범람하면 뚝을 만드는데 그 나일강가에 살던 개구리들을 급속도로 불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막 계속 또 알 낳고 올챙이들 개구리들이 막 이 홍수 때는 범람하게 이게 많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둑에 쫙 하고 양이 일렬로 막 서 있는 개구리 떼들을 보고 그 개구리를 헤케드, H-E-Q-T, 헤케드라는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하피, H-A-P-I라는 남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의 신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건 개굴개굴의 그냥 그런 뭐 생물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무언가 힘, 그걸 설명해드리겠지만은 무언가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는 그래서 헤케드라는 여신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산모들이 어떤 여신이냐면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무사하게 죽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인들은 그걸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인구가 늘 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충분해질 수 있도록 그 이 개구리 여신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4대 문명의 하나인 이 나일강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일명 개구리 신은 자산과 풍요를 주는 것으로 믿었고 이집트 힘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장에 있습니다. 바로의 억압정책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다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계속 애를 낳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다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집트 왕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노동량을 먼저 증가시켰습니다. 아, 잠자리를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1장에 보면 국고성, 즉 국고성이라는 것은 창고도시입니다. 곡물 창고 도시인데 비돔성과 라암셋을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건축하게 합니다. 그냥 죽자 사자 너희들 노동해봐라.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굽기, 재료를 형편없는 걸 제공해주고 말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노동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도 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급기야 바로왕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면 나일강이 그 아들을 전부 던지라는 참혹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무수한 이 히브리 여인이 낳은 산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산은 그 다산을 조정하고 축복하는 개구리 여신에 도전한 셈인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대가로 남신이었던 나일강이 수장시키는 것, 이게 이집트의 제국의 스타일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멋진 거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다산을 조절하는 개구리의 다산의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개구리의 재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히브리 여인들의
다산의 조절 기능을 징벌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여신들의 다산 조절 기능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개구리 서식지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경계를 지으시고 조정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바로왕은 여전히 자신이 경계를 조장하는, 조절했던 오만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다급할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pray to the Lord 이렇게 부탁했지만은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내가 했던 건데, 내가 이거 다 조정했던 건데, 인구 억제, 군사 숫자, 경제적 형편 이건 내가 다 한 손에 두고 명령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졌던 건데, 그 오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생태계의 경계에 이집트의 제국은 귀족과 노예의 신분 경계를 조작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귀족과 노예들의 신분 숫자들의 경계를 조작했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아시아의 인종 경계도 조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 경계도 그들은 조작했습니다. 이게 제국의 민낯이었고 얼굴이었습니다. 그 습성이 바로 그 오만이 바로왕을 짝퉁기도에 머물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던 건데, 내가 이거 했던 건데, 내가 충분하고 너끈하게 조정했던 건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오만을 벗어던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가 활발해진 성도들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오죽 바로왕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모세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대리자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이곳저곳에 설치되고 많은 걸 성취하고 이룰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대리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대체 불가입니다. 재정 수완이 탁월한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으면 돈의 길목에 섭니다. 많이 지식을 습득하고 배운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쓰면은 배움이 월등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사람들도 기도의 사람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에 씨름을 하는 사람들을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늘의 진노를 억제시킨 제방과 같았습니다. 그 엄한 손길로 재앙을 무수히 내려도 그걸 막아서는, 심지어 원수의 기도 부탁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는 하늘의 진노를 억제시킨 제방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 특별한 언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암호가 기도입니다. 8월이 시작합니다. 내일이 8월 첫날입니다. 8월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달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아내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이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개구리 신을 떠나가게 하고 나를 약속의 땅에 떠나가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로왕처럼 일시적으로 기도하다 중단에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는 완강한 내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소서. 8월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재앙에서 떠나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을 회복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대체불가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자가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자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자의 봉안입을 열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